안녕하세요, 디아입니다. 오늘은요, 터니시한 스티치 배색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이게 심플 스티치로 떠는 건데요. 어떤 스티치를 쓰시더라도, 요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 터시를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배색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일단은 여러분들이 보통, 심플 스티치 가실 때 이렇게 가시죠? 일단 끝까지 한번 첫단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심플 스티치 와서 맨 마지막 코. 자, 그리고 내려오실 때, 자, 이렇게 내려오죠. 자, 이제 마지막 툭, 요렇게 후크 위에 두 줄이 남아있을 때 색깔을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새로운 실을 원하시는 색상으로 가져다가 후크에다가 걸어주세요. 그리고 잘 잡으시고 두줄다 통과해주세요. 자, 그리고 나서 자, 새로 지금 연결한 실을 이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잡아주시고, 자, 그대로 새로 연결한 실을 끌어서 심플 스티치 그대로 가죠. 쭉 가서 다시 또 돌아오는 것까지 또 봐야 되겠죠? 자, 마지막 코는 두줄다 걸어서 자, 쭉 하나 빼고 자, 이렇게 쭉 왔어요. 자, 다시 이제 반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끝에 코는 한 줄만 통과죠? 자, 나머지는 다두 줄씩 통과. 자, 끝에서 이제 또 색깔을 한번더 바꿔줘 볼게요. 자, 지금 여기 살짝 늘어나 있는데, 여기는 뒤에 꼬리줄을 이렇게 잡아당기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줄이 걸려 있을 때, 자, 지금 뜨던 실을 자, 이쪽으로 넘기세요. 오른쪽으로 놔주시고, 이전에 뜨던 실 있죠? 자, 이전에 뜨던 실을 다시 잡아서, 쭉 감아서 두줄다 통과. 자, 색깔이 바뀌었죠? 자, 이렇게 해서 그대로 다시 스티치 그대로 떠주시면 되겠습니다. 새로 바뀐 실로. 그래서 방법이 굉장히 간단한 편이에요. 하실 때 하나 유의하실 점이 있으니까 한번더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쭉또한번 끝까지 가보도록 할게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색깔 한번더 바꾸는 걸 보여드리면서 유의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두 줄이 남아있어요. 다시 또 색깔을 바꾸고 싶어요. 자, 이 뜨던 줄을 오른쪽으로 넘겨주세요. 자, 항상 오른쪽으로. 그리고 자, 바꿔주는 실을 자, 왼쪽으로 잡았죠?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. 그래서 그 전에 뜨던 실은 항상 오른쪽으로 넘겨주고, 자, 새로 오는 실은 왼쪽으로 오죠? 이렇게 잡아주고, 그리고 나서 색깔을 바꿔주는 거예요. 쉽죠? 자, 다시 이제
심플 스티치 쭉 가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이렇게 배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한 번 더 배색했으니까 쭉 갔다가 한 번 더 끝까지 돌아오고 나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터니시안 스티치를 아직 숙지 안 하신 분들은요,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.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터니시안 스티치 공부하시면은 또 배색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여러 가지로 응용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오늘 터니시안 스티치 배색하는 방법 알아봤습니다. 자, 다 뜨시고 나면은 끝에 뒤에 있는 줄들은 자르시고 평소처럼 돗바늘 연결해서 뒷면에다 잘 숨겨주시면 되겠습니다. 띄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해피 크로셰.